자, 소비자가 겁나 비싸고요. 진짜 멋있는 디자인, 멋있는 디자인.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스파이더맨에 마치 거미줄 또는 뭐 레지던트 에이블에 나왔던 그런 QHD 화질이고요. 이때부터 QHD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2K 나왔는데 뭐 그다지 걔는 인기가 별로 없었고. 예. QHD 5000. 내비언님 그때 당시에 전 2K를 많이 팔았어요. 왠지 좋더라고 하지. 2K가 2000개의 점인가 그러지. 좌측에 리셋 버튼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QHD의 그 장점을 모아놓은 것 같아. 그쵸? 화면도 몹시 커 보이고. 예? 약간 코발트 블루 느낌 나죠? 여기 구멍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 구멍 많은 건 좋은 겁니다. 자, DC in GPS.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인.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레이더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몇 년식이냐? 20년식이고 9월이고 뭔가 여러분 멋있습니다. 예, 뭔가 디자인이 간지가 나고요. 이렇게 봐봐. 뭔가 이렇게 멋집니다, 여러분. 간지나고 QHD 레코더, 예, 아이나비 QX 5000, 예. 그리고 돌출되어 있고 여기 크롬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가 또 이렇게 파여 있어요. 봐봐 여러분. 이야 여러분 이거 봐봐 여러분 이거. 어? 굳이 이렇게까지 잘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아이나비 디자인을 완전히 그냥 여기다 그냥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QXD 아니랄까봐 리세트하고 마이크하고. 예, 여기 버튼, 이 질감 좋은 버튼이 돼 있지만 뭐 망가졌어요, 여러분. 예? 불박은 뭐 수명이 한 여러분 2, 3년이야. 또 사는 거야. 예. 이상 내비 형님입니다. 예. 저는 그냥 손님들 항상 얘기를 해. 시계로 봐라. 시계로 봐라. 왜냐면 계속 여러분 핸드폰도 여러분 계속 영상 틀잖아, 여러분. 핸드폰이 뜨거워져. 난 그냥 시계로 보던가 화면 꺼짐 기능을 이렇게 해라. 여러분께 전이 방식을 전 추천합니다. 이런 방식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점수는 몇 점이냐? 예, 8천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7점? 10점 만점이야. 7점이요, 7점. 간지 그 자체고 이 디자인이 N30 뭐 N20 예, 이런 느낌 납니다. 간지납니다. 사랑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